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방금 본 영상에는 엄청난 물리법칙 위배가 발생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집중해서 보세요. 찾으셨나요? 모르겠나요? 이 영상의 세계는 시간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제가 뒤로 재생했거든요. 하지만 사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의 물리법칙은 시간이 앞으로 흐르나 뒤로 흐르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중력은 시간의 방향과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작동해야 해요. 시간이 거꾸로 흘러도 여전히 아래로 잡아당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상 속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조기 조건이라 불리는 저음 공의 속도에 따라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만약 우리 세계의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만약 시뮬레이션 세상 속의 알고리즘이거나 동영상 속의 주인공이라면 지금 세상이 뒤로 재생 중인 것을 어떻게 구별하죠? 이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과거와 미래는 명확하게 구별되고 우리는 과학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죠. 제가 뜨거운 커피를 하나 타왔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대본을 쓰는 동안 커피가 차갑게 식어버렸네요. 커피의 뜨거운 열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 덕분이죠. 그래서 결국 뜨거웠던 커피와 제 방의 온도는 평형을 이룹니다. 그럼 시간이 더 지난다면 커피가 다시 뜨거워질 수도 있을까요? 공기 중의 열이 다시 커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시간이 되돌아가는 마법과도 같죠. 열을 전달하는 입자의 운동에 관한 물리법칙은 이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랜 역사에서 이러한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다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로 나눠지진 않아요. 깨진 접시를 봉지에 담아 아무리 흔든다고 원래의 접시로 돌아가는 법은 없죠. 우주의 변화는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일정한 방향이 존재합니다. 개별 입자들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물리법칙은 시간이 앞으로 흐르든 뒤로 흐르든 똑같지만 이 입자들의 무리가 만들어내는 거시적 현상의 변화는 항상 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보죠. 작은 구멍으로 연결된 두 개의 방 한쪽에는 향기로운 바닐라 가스가, 다른 쪽에는 달콤한 초콜릿 가스가 차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작은 구멍을 통해 이들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가스들은 완전히 혼합되어 이제 어느 것이 바닐라이고 어느 것이 초콜릿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새로운 향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해도 바닐라와 초콜릿 가스가 다시 원래의 방으로 순수하게 분리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되돌리는 것과 같죠.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물리법칙은 이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거시적 현상에선 이런 사건은 결코 나타나지 않죠. 과학에선 이것을 열역학 제2법칙,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죠. 엔트로피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위에 카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커피가 식는 과정에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볼까요? 높은 온도를 가진 커피의 열은 낮은 온도의 방 안으로 빠져나가요. 이것이 에너지가 흐르는 우주의 일정한 방향입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만약 낮은 온도의 방 안에서 높은 온도의 커피 속으로 열이 흐른다면 이것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이러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아요. 우주에는 어떤 일정한 방향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주의 이런 일정한 방향 때문에 시간을 과거와 미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주 속 변화에 분명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전이 과거가 되고 변화가 일어난 후는 미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뜨거운 커피는 과거이고 식은 커피는 미래인 것처럼요. 만약 동영상 속에서 식은 커피가 저절로 뜨거워지는 모습을 본다면 시간을 거꾸로 재생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챌 것입니다.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우리 세상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엔트로피의 방향을 통해 그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인지한 사실은 뇌에 기록됩니다. 뇌가 기억을 만드는 방법은 아직도 많은 수수께끼로 가득하지만 핵심적인 과정은 뇌가 신경 회로망을 연결하며 기억을 조직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뇌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우주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은 뇌의 기록이 사라지는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 세상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보죠. 식어있던 저의 커피는 다시 뜨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커피가 식어있다는 과거의 기억을 잊습니다. 커피가 뜨거워지는 미래의 사건은 기억하고 있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은 기억을 잃어가는 방향이니까요. 저는 커피가 뜨겁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에 식어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엔트로피의 방향이 뒤집혀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면 우리의 인지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것을 우리의 심리적 시간의 화살이 뒤집힌다고 표현했어요. 우주는 빅뱅의 과거로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지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다른 놀라운 얘기를 해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서로의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다면 마치 이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같죠.
서로 만날 수 없는 싱글플레이 게임 속 캐릭터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리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맞잡은 손이 너무나 따뜻하잖아요.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회복하려면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시공간에 살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각자만의 기준으로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간 속에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커피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서로가 판단한 위치가 다르다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기준에 따른 커피의 좌표만 다를 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얽혀있는 시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서로 상대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진다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따른 시간과 공간만 다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얽혀있는 시공간에 살고 있다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시공간 속 나의 기준계라고 해보죠. 가로축은 1차원 공간을 의미합니다. 밧줄이에서 앞뒤로 이동하는 개미의 공간과도 같죠. 물론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1차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로축은 시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나의 동시선입니다. 같은 동시선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나에게 모두 똑같은 시간에 발생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대본을 쓰는 동시에 머나먼 별 어딘가에선 소행선이 충돌하고 있네요. 상대선 이론은 서로 상대적인 속도로 운동하는 상대의 시공간 기준은 회전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에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시공간 속 어느 순간에 우주의 초신성이 폭발했어요. 나는 이것을 여기 시간과 여기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여기 시간과 여기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초신성이 폭발한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나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상대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죠. 아기 공룡 둘리에 얼음별에 떠다니는 가시고기 같은 친구 말이에요. 그 친구의 동시선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럼 내가 현재라고 생각한 순간에 그 친구가 생각하는 현재는 나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또 어떤 친구의 현재는 나의 과거를 가리킬 거예요. 맙소사,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순간이 우주의 관점에선 그냥 하나의 현재처럼 존재하고 있던 거죠. 4차원 시공간 속에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간처럼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공간 속에서 공간을 이동하듯 시간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이동 방향이 꼭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간의 흐름에 대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이 돋보기를 통해 책상 위에 붙여진 작은 먼지를 발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먼지를 발견하기 바로 직전에도 먼지는 그곳에 있었을까요? 너무 당연한가요? 그런데 이상하죠. 먼지를 구성하는 입자인 전자에게는 그런 당연함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미시세계의 입자들은 측정 전까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 전자를 측정한다면 우리는 전자가 그 위치에서 측정 전에도 정확히 존재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자는 측정 전에 그곳에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측정 전까지는 확률적으로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것과 같죠. 관측을 통해 그곳에 있다고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가 매우 빠르거나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정 한계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측정을 통해 전자의 위치를 알았다 하더라도 측정 전에 전자가 그곳에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시간을 되돌려 다시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자가 그곳에서 관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책상 위에 커피를 구성하는 원자 안의 전자가 달에서 관측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것에 비하면 앤 해서웨이님이 저에게 첫눈에 반해 고백할 확률은 무척 높은 편이죠. 1978년 존 휠러는 이런 양자역학의 성질을 이용해 재밌는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빛의 알갱이인 광자를 거울에 반사시켜 스크린에 보냈다고 해보죠. 광자는 마치 총알처럼 스크린에 밝은 자국을 남길 거예요. 반대편 거울에 반사시켜 스크린에 도착해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빔 가르개를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자는 확률적으로 빔 가르개를 그냥 통과하거나 반사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경로로 이동해 스크린에 부딪히죠. 스크린엔 역시 밝은 자국이 생겨야 할 거예요. 다른 경로로 날아온 총알들이 관역에 서로 다른 구멍을 뚫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스크린엔 밝은 선과 어두운 선이 반복되는 간섭문이란 것이 생깁니다. 양자역학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빔 가르개를 통해 광자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없게 되면서 광자가 파동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광자는 측정 전까지는 경로가 확률적으로 모든 곳에 존재하는 확률 파동인 것이죠. 그래서 광자는 두 개의 경로를 동시에 통과하는 파동처럼 서로 간섭합니다. 두 개의 파동이 서로 상쇄와 증폭을 일으키며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생기는 것이죠. 파도가 중첩하며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빔 가르개 뒤에 감지기를 설치해서 광자가 이동한 경로를 알게 된다면 확률 파동은 무너지고 광자는 다시 입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스크린엔 간섭 무늬가 사라지죠. 그럼 감지기를 조금 멀리 설치했다고 해봐요.
빔가르게에서 한 1광년쯤 떨어진 위치 말이죠. 빔가르게에서 갈라진 빛이 감지기에 도착하는 데는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감지기를 켜지 않았다면 스크린엔 간섭 무늬가 생겨요. 입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양쪽 경로를 모두 통과한 것이죠. 감지기를 켜서 입자의 경로를 확인하면 간섭 무늬가 사라져요. 그런데 광자가 하나의 경로로 진행하는 입자의 성질을 가질지 양쪽 경로를 모두 통과하는 파동의 성질을 가질지 결정된 것은 이미 1년 전 빔가르게를 통과할 때잖아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두 개의 경로를 모두 가지는 광자는 스크린의 간섭 무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지기를 켜서 입자의 경로를 확인하면 간섭 무늬가 사라져요. 광자가 빔가르게를 통과해 두 개의 경로로 나뉜 것은 1년 전인데 말이죠. 미래의 관측 행위가 과거에 존재했던 입자에 중첩된 여러 경로를 하나로 결정한 것이죠. 아쉽게도 이것은 미래의 행동이 과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인과관계의 역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양자역학의 해석은 미래의 관측 행위가 중첩된 여러 과거 중에서 하나의 과거를 결정한 것이에요. 과거는 이미 존재했었고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우린 결정했을 뿐이에요. 뭐 이것도 이상하기는 매한가지지만요. 이것을 휠러의 지연된 선택 실험이라고 해요. 이 사고 실험의 결과는 양자역학 이론 안에서 아무런 모순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5년 호주대학교 연구팀이 휠러의 지연된 선택 사고 실험을 실제로 확인한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발표됩니다. 스티븐 호킹은 시간의 방향을 시간의 화살이라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 알아본 것처럼 시간의 방향을 인식하는 심리적 시간의 화살은 열역학적 시간의 화살과 항상 같은 방향이었어요. 만약 시간이 거꾸로 흘러 열역학적 시간의 화살이 뒤집힌다면 우리의 심리적 시간의 화살도 뒤집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른다고 인지하게 되죠.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시간은 공간처럼 시공간 속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은 얼어붙은 강처럼 흐르지 않고 존재할 뿐이죠. 양자역학에선 과거가 중첩되어 있고 미래의 관측이 중첩된 과거를 하나로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말 착실하게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고 있을까요? 만약 신의 변덕이 우리의 시간을 되감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건 오늘 노력하지 않으면 내일 시험은 망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내일 시험을 망쳤다는 사실을 결코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이 쉽고 재밌어지는 채널 이가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바로 그 책, 이가영의 그런데 이것은 과학책입니다의 고전과학편과 현대과학편이 드디어 동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사랑해주신 이가영 채널의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의 인기 콘텐츠를 엄선해 만든 과학 교양서입니다. 마찰력, 운동량, 빛의 굴절과 같은 기초과학 개념부터 시공간, 차원, 양자 얽힘 등의 고급 과학 개념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요. 특히 이 책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그림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과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쉽게 완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과학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가영 특유의 스토리텔링 능력과 그림 작가님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책 속에서 새로운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책을 통해 쇼츠로는 아쉬웠던 궁금증을 더 자세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복잡한 과학적 개념을 쉽게 풀어내어 남녀노소,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과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토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학책이기도 하죠. 과학적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식사 시간에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책 속에 등장하는 질문들도 정말 흥미롭죠.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점프하면 살 수 있을까? 롯데월드타워는 왜 안 무너질까와 같은 흥미로운 주제들로 가득합니다. 이가영 채널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도 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저 이가영이 전하는 과학 이야기,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시각을 더할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댓글 링크에 온라인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귀여운 사은품 또한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좋은 과학 콘텐츠를 생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가영의 그런데 이것은 과학책입니다로 과학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